안녕하세요. 비행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세계성악회 WMSM 이제 일본에서 진행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거기 제가 현장에 가서 발표하고 뭐그 카네발 했다고 이렇게 계획이 있었는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덕분에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라인 미팅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세션 하나를 모더레이터 우리말로 표현하면 좌장인데 영어의 모더레이터를 우리말로 딱 이렇게 적절하게 번역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아무튼 좌장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세션은 이제 남성 기능에 관한 앱스트랙트 초록 발표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초록이라는 거는 논문까지 쓰지는 않고 뭐 초록이 논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기가 연구한 주제를 아주 간략하게 앱스트랙트니까 이제 압축해서 발표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세션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쭉 이제 발표자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발표 쭉다 비디오로 다 녹화되어 있는 걸쫙 이제 틀어주고 막판에 이제 온라인 학회 참석한 사람들의 질문이나 혹은 이제 좌장이 질문하는 걸 주로 Q&A 세션,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 시간이 한 30분 정도 있었는데요. 보통 오프라인 학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30분 이렇게 안 되거든요. 다 해봐야 1시간 세션이면은 보통 15분 정도 줘요. 근데 온라인 미팅이라서 그런가 30분 정도를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 미팅이니까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좌장이 주로 질문을 해야 돼요. 주로 내용들은 이제 눈에 띄는 내용들은 발기부전 치료에 있어서 최충격파 치료의 효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조루 수술법에 대해서 이집트에서 발표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발기부전의 최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미국에 있는 이제 어빈 골드스틴이라는 유명한 female sexual dysfunction, 그러니까 여성 성 기능 장애 주로 보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제자로 있는 그 닥터 E라는 비뇨기과 의사가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최충격파 치료를 할때 이제 발기가 안된 상태가 아니고 발기가 된 상태에서 치료를 할때좀더 효과가 좋더라. 왜냐하면은 최충격파라는 것은 이제 물을 타고 이렇게 웨이브가 가는 거거든요. 충격파가 물로 웨이브가 음파가 전달돼 가지고 좀더 치료가 잘될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사제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주사제조차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그러면 최충격파 치료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했더니 주사제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주사제 반응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주사제가 아니고 약을 쓸수 있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치료를 한다라고 하고, 치료 효과가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북미 성악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최충격파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돈을 받고 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실험적인 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최충격파 치료도 그렇고, 줄기세포 치료도 그렇고, 이런 regenerative medicine, 그러니까 재생치료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예요. 말 그대로 experimental treatment. 그러니까 연구적인 실험적인 치료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조루 수술에 대한 건데 이집트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조루 수술 그럼 전부 다 지금 배부신경 자르잖아요. 근데 배부신경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르게 근육을 절제하고 뭐 이런 새로운 방법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결론은, 그러니까 자기네가 논문도 쓸 준비하고 있고, 뭐 수술을 이미 뭐 2,000명인가 3,000명을 했고, 다 만족하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냐 하면, 어떤 기전으로 이게 효과를 보이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어요. 수술이라는 게 정확한 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아쉬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당신이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 지루가 와서 고생하는 환자들 있었냐였어요. 그러니까 발기 조루 치료니까 치료가 너무 가버리면은 사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2,000명, 3,000명 수술했으면 분명히 그 중에서 지루 환자가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근데 답변은 그런 경우가 없다였어요. 없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또 역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분이 논문을 발표하신다고 하니 이제 그 논문이 나오는 걸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장 역할을 해보니까 왜 좌장을 이 분야에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맡기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뭐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발표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결과니까 좋게만 얘기하려는 경향이 누구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자기 한글 좋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거에 대해서 예쁘고 멋있게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할수 있는데 좌장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질문해 보고 명확하게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래야지 그 분야에 경험이 없는 혹은 경험이 적은 다른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잘못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튼, 세계성악회도 이번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조금 아쉬웠긴 하지만, 이거 오프라인에서 이런 거 발표하고 같이 들어봤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